출근 준비 중입니다. 이제 날이 진짜 추워져서 자켓을 안 입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켓 입고 있고 긴팔이랑 그리고 치마도 이제 여름에 더워서 못 입었던 가죽 치마 많이 입고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어제부터는 너무 추워져서 이렇게 자켓을 입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이 좀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커피를 일단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커피를 며칠 동안 끊고 생강차나 뭐 이런 목에 좋은 것들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출근 준비 중이고요. 며칠 전부터 목이 잠겨가지고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괜찮겠지? 내일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그 CSR 프로그램 중 하나로 뉴욕에 많은 한인 교포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 이 교포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회사가 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또 공경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 행사의 MC를 맡게 돼서 한복을 입고 또 메이크업도 하고 이제 행사장에 가서 하루 종일 또 행사 MC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오, 왜 추워서 뭐하니? 엄마 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해서 내일 입을 한복을 좀 입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좀 한복이 큰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가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왠지 이 컬러가 뭐 이런 거 이쁘긴 한데 저랑 잘 안 어울리는 컬러 같기도 해요. 괜찮나요? 지금 머리를 뭐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잉? 별로징? 어쨌든 뭐 이런 때 한복 한번 입는 거죠. 그리고 추석에 한복 입으니까 왠지 기분이 또 좋네요. 내일 행사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진짜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번 감기가 목감기더군요. 그래서 기침이 미친 듯이 나오고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일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목이 좀 나아져서 내일 좀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내일 머리를 올리면 좀 나으려나? 지금 뭔가 어색해. 내 옷 같지가 않고 뭔가 어색한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어쨌든 아이 모르겠다. 지금 프로폴리스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프로폴리스라고 장사분이 챙겨주셔서 그거를 먹고 잘 회복해서 내일 MC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왜 갑자기 감기가 또 이렇게 이 타이밍에 걸려가지고. 내일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오레오 엄청 못생겨 보여. 너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여기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니? 그치?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안 되겠어. 우리 애기 초상권을 보호해야겠어. 원래 예쁜데? 우리 애기 진짜 예쁜데 여기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못나이처럼 나오는 거야? 우리 예쁜 애기가? 응? 그치? 이제 메이크업 마치고 헤어도 올린 머리 했고. 와, 근데 메이크업 진짜 너무 진하다. 여기서 하니까 거의 약간 교포 스타일로 진짜 세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심한데? 그래서 지금 얘를 조금 줄이고 갈까? 어쨌든 지금 다 준비돼서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복은 아직 안 입었고요. 이거 입고 가서 한복은 가서 갈아입을 거예요. 올린 머리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은데 화장이 너무 진해. 그리고 눈썹도 너무 약간 진하고 평소에 하던 화장이랑 너무 달라서 어색하긴 하지만 또 무대에 서서 조명받고 하면 진한 화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녀올게요. 드디어 드디어 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고요. 아, 지금 사회를 2차에 걸쳐서 봤어요.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4회를 보고 나니까 진짜 목이 완전 가버렸어요. 원래도 아이고 레오 이쁘네. 레오야 엄마 방해하는 거야? 원래도 목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어제 프로폴리스 엄청 많이 세게 타서 먹고 그리고 오늘도 이 약간 목 마비시키는 캔디가 있거든요. 약인데 한 곽을 다 먹었을 정도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먹고 겨우겨우 버텨서 결국 그래도 행사는 기침하지 않고 잘 끝냈고요. 그러니까 기침이 한 번 나오면은 멈추질 않아가지고 진짜 끝없이 나와서 거의 진행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기침이 나지 않고 그래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딱 행사 마치고 집에 오니까 이제 진짜 목이 완전 간 것 같아요. 내일은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한 화장을 또 오랜만에 해보니까 나름 어울리지 않나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목을 좀 되돌릴 수 있도록 잘 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가서 좀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쉰다고 몇 주 집에 있었더니 너무 처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 2만 보? 2만 보 정도만 걷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야 활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